네, 잘 달립니다. 네, 그럼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방구석에서도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전부 안 웃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다니엘 본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김영림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좀 좋은 말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민자들 이미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성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팬데믹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만 닥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지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신랑도 보이네요. 네. 자, 다니엘 본부장님 멈추는 거 아니죠? 지금 화면 고정화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좀 고정화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화면 공유를 준비했거든요. 그 화면을 보면서 예쁜 얼굴을 조금 이따 보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이라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 오케이. 그런 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예. 네네네. 자, 리더는 필요한 미래를 앞당긴다는 주제로 버티고 일어서고 달리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버티고 일어서고 버티고 달리자. 일어서고 달리자. 여러분, 방구석에서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버티고 버티고 일어서고 달리자. 일어서고 달리자. 네. 버티고. 풀리처상 수상을 한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금을 BC와 AC로 나눈다. 원래 BC, AC 아니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지금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온다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앞당겨졌고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를 한 2, 30년 앞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산업혁명이 일 때마다 이게 나쁜 것만 아니고 부의 흐름이 있고 이동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고 불렀죠. 그런데 나는 어려운데 왜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가? 이 어려운 엄청난 혼동, 카오스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질서를 찾아야 되고 여기서 변화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지. 변화하지 않고 우물쭈물 나는 그냥 똑같이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조그만 기회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적이라는 건 절대 없는 듯이 사는 사람과 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에, 이번 인생에는 절대로 기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한테 온 모든 것이 인연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나는 1번이다. 아니면 나는 2번이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2번, 2번. 역시 본부장님의 클래스는 다르네요. 자, 그런데 모든 인생의 만남을 기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에타비를 만났을 때는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죠? 뭐 이런 게다 있어. 에타비로 내가 부자가 된다고 감사했지만, 우리가 일상에 지치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파트너가 내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자꾸 짜증이 나면서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근본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자꾸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내 마음이 이미 불평불만으로 오염돼 있구나.
그때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리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움.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사업이죠. 우리 사고의 확장이 되어야만 상대를 더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애터미에서 여러분 혼자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물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요 무릎이 나가고 어깨가 빠지거든요.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많은 팔로우, 팬층이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더 큰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는 건 결국 겸손해진다는 거야. 겸손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자,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알려고 배우려고 오늘 이 방에 오신 여러분은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래서 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팀워크, 팀워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애터미가 연금성 소득이 된다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2,000불 정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만든 건데요? 이건 내가 만든 연금 아니냐고. 맞죠? 여러분의 수고가 많지만 중요한 건 애터미에서 내가 받는 수당은 나의 노력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은 리더가 받는 수당은 항상 리더는 어떤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핏방울로 만든 건 맞지만 많은 파트너와 소비자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합해서 내가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팀워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게 애터미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지표를 볼게요. 깜짝 놀라는 게 이제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엄청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은. 그런데 2020년도에 이 빨간 그래프가 글로벌 매출, 파란 그래프가 한국 매출인데 드디어 2020년도 올해는 글로벌 매출이 총 매출에서 40%까지 차지했고 이번 달 7월은 저번 달 7월은 최초로 한국 매출이 글로벌 매출보다 못 미쳤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이 최초로 한국 매출을 추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결과에 산 그 어떤 주역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신데 여러분. 그러면서 올해 글로벌 매출이 작년 대비 작년 1월부터 8월 대비 무려 72.5%나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하 글로벌에서 나오는 매출이 작년 대비 72.5%나 떴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글로벌 매출이 이렇게 강세냐? 이렇게 어렵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세냐? 이 팬데믹 사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온라인을 해보니까 특히 미국같이 호주처럼 지역이 너무 넓은 지역은 한번 세미나 올 때마다 1박 2일 막 버스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공간에 초월해서 어디든지 스마트폰 하나면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렬로 이 링크를 걸어주니까 동시다발로 내 산하에 멕시코 어디까지 브라질까지도 빵빵 링크를 전해주니까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퍼지더라. 그리고 반복 재생 이제는 딱 그 시간만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이 녹화본을 또 여러분 산하의 파트너가 언제든지 그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특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항상 단결되고 세미나가 있는 한국이 유리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이 완전히 날개를 달았더라. 그래서 올해 7월에는 저번 달에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앞질렀더라. 이런 것만 봐도
이런 세미나를 돌려주는 우리 다니엘 본부장님, 김영립 본부장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요? 고마우면 하트, 고마우면 하트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자체 그룹별로 돌린 데가 모든 그룹이 다 돌리는 거 아닙니다. 로얄클럽 중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로얄이 50%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는 거는 훨씬 더 작은 프로테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하 자체에서 이렇게 줌 미팅을 돌려준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제공하는 이 절대 품질 제품에 대해서 항상 늘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저항, 변화가 일어나면 우왕좌왕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딱 혁명, 변화가 딱 일면 두 갈래로 쫙 나뉩니다. 한쪽은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다시 거기에서 변화하는 쪽.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아니 사람을 못 만났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세미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미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세미나의 형태만 바뀐 거예요.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계속 어리석은 사람은 세미나가 없다, 세미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열심히 한대. 여러분, 코로나 단기간에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 스타일을 우리가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가고 있고 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변화와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될 것. 첫 번째, 그러면 나는 5년 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5년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두 번째, 5년 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 것인가? 단일 본부장님, 5년 후에 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5년 후에 제 모습은 임페리얼 마스터죠. 오! 이런 정확한 자기의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시각화가 있어야 돼요. 5년 후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단일 본부장님은 임페리얼 마스터. 정확한 이런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끝나면 해야지? 근데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혁명,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애탐을 하는 지금 이 줌 안에 들어와 있는 근본적인 why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온라인 시대는 이 why가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잡아 끌어서 앉히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은요, 정확한 여러분의 why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자발적인 성실성이 아주 요구가 됩니다. 왜 내가 애터미를 하려고 했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왜 내가 이 지겨운 반복을 해야 되지? 그리고 왜 내가 스폰서한테 기분 나쁘게 충고를 들어야 되지?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줌에 들어온다고 누가 막 포인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 본부장님이 이세원 총장 사나 그 하는 줌에 들어오면 뭐 1만 포인트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Y가 반드시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데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한 7년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아니 7년 동안 유학을 한 아가씨가 전 아가씨 때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왜 한국에 오자마자 애터미를 하려 했는가. 저부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애터미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했어. 여러분에게 왜 애터미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면 한마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했던 그 원에 대한 영상을 볼 건데 잠깐 3분 정도니까 함께 시청하고 제가 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비닉빈 부익부 이거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는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번 생에는 글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내가 못난 건 없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 불평등하다 생각했거든요. 늘 제 마음에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로버트 키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의 95%가 조금 그 5%의 돈을 나눠 가지고 있고 5%의 사람이 5%의 거인이 전 세계 95%의 돈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5%의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벌더라, 돈이 벌더라.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에 딱 몇 배? 네 배더라. 어? 그럼 나는 돈이 없잖아.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돈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일을 하라고 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애터미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큰 성공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려면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서포터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큰 거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결국 애터미에서 우리 그 비전은 권리소득인데 이 권리소득이 내가 잠을 잘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이번에 또 나를 위해서 따박따박따박따박 인쇄소득이 나온다고 해서 애터미를 한 거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열심히 하다가 2년 만에 제가 인쇄수입 5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김영미 본부장처럼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술하면서 1년에 쉬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쉬다가 나왔는데 500을 벌던 제 그 수입이 어떻게 되었다? 딱 나오는 순간 따블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연금성 소득에 산 수혜자라고 얘기하는 장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누워있는데 500이 처리된 게 아니고 500이 따박따박따박 나왔다는 건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마케팅 보상 플랜 아시죠? 500이 따박따박 나오려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제가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숨은 뜻을 알아야 돼요.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내 밑에 2,000불 보는 세일즈 마스터가 몇 명 있다고? 둘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토 판매를 했다고 해서 영원한 권리소득이 된다고 오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소비자는 충성심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다가 더 싸고 좋은 건 쑥 가버립니다. 충성심이 없다고. 그런 데터미에서 인쇄 수입 따박따박 2,000불 넣으면 크게 딴 데로, 딴 길로 안 세거든요? 결국은요, 내가 큰 가맹점인데 내 밑에 작은 가맹점, 큰 가맹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하면 오토바이 판매사인데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비자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그냥 굴러가는 가맹점이 큰 가맹점이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권리 소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단계 아니고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런데 제가 다단계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저는 나이가 젊지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우와 브루노와 파블로의 비유 따르면 브루노는 막 건장해요. 그러니까 물을 길린 족족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내가 이 대야를 엄청 큰 것을 많이 지어서 날라서 밤이 새도록 밤낮으로 내가 물을 끼겠다. 열심히 물을 끼지만 어떡해요? 이 건장한 청년이 열심히 끼지만 어느 순간 어깨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니까 더 이상 내가 노동을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민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민 사회가 얼마나 빡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러시아 선교사님 근처에 한 8년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삶도 아주 척박하거든요. 하나의 잡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압니다. 투잡은 기본이고 막 쓰리잡, 포잡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이 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노후에 병원 간다고 다 병원부로 쓰는 게 실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꾀가 많은 파블로는 저 위에 우물까지 물길을 파서 근데 이 수로를 파는 동안은 소득이 당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죠. 하지만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파블로는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에 대해서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다. 정확한 자기 why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웃어라. 너희들이 내 뜻을 감히 알겠냐.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팔면서 어느 순간 수도꼭지 딱 트니까 찰찰찰찰 흘러나오는 그런 우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탐을 하는데 당장 30대 30이 목적이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소비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멀리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콸콸콸콸 마르지 않는 그 소득을 내가 받겠다. 그 마음을 먹어야만 에타민을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